외할머니 사망. 결혼한 적도 없어. 피자 타입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 과거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을 텐데. 꺼져 있어. 음성 사성으로 연결. 아, 핸드폰 잃어버렸지. 아, 이게 대체 하룻밤새 뭔 상황이에요? 교수님이 범인이라니. 아니, 광호는 또 어디 있다가 돌아온 거냐고요. 사실대로 얘기하죠. 잡아넣으려면 우리만으로는 역부족이에요. 선배님, 믿을 만한 놈들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선배님? 그러게요. 지금 뭐라고요? 민아야, 내가 지금 제대로 들은 거냐? 뭘 뛰어넘어? 시간이요. 시간을 뛰어넘었대요, 광호가. 아우, 당 떨어져. 뭐 소설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자, 뭔데 이건? 뭐냐, 대체 이거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동안 니들한테 얘기 못해서 미안했다. 아니요, 얼굴이 똑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거는... 광호 과거에서 온 거 맞아요. 우리 엄마 사건 수사했던 담당 형사였어요. 아니, 김경희 님도 이걸 믿는다고... 아니, 원래 알고 있었다고요? 진짜로 과거에서 왔다고? 네. 58년 개띠면은 나보다 나이가... 25살이 많다는 건... 에이, 진짜 더럽게... 막내야, 아니 저기 그러니까는 박광호, 아니... 박광호 선생님, 박광호님?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신재희 교수 알지? 선배님, 딸이야. 윤아야, 나 좀 잡아라. 저 좀 잡아주세요. 저기 샌드위치 좀 사왔는데. 아침 안 먹었죠? 왔어요, 신 교수. 뭘 이런 걸 사왔어? 너는 먹었어? 먹었어요. 진짜 먹었어? 네. 신 교수가 저런 스타일이 아닌데. 분열지간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서 그때 병원에서 접수된 거지, 둘 다. 잠깐만요! 그럼 원래 오기로 했던 박광호는요? 그것도 목지는 그놈이 죽인 거야. 근데 그 죽은 박광호는 도대체 어떻게 30년 전 사건을 알았을까? 어찌됐든 목진우가 보통 놈이 아니라는 건 알겠지. 30년 전에도 사람을 죽였고, 윤다영, 남주희, 죽은 박광호, 그리고 선배님도 죽이려고 했고, 목격자 정호영이도 죽게 만들었고. 이대로 풀어줘선 안 된다. 취조 시작하죠. 그래.